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남 아산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신미자 어머니? 네네. 아 나와주세요. 아, 김재 씨 네.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할 만큼 젊으시죠. 뭐, 아 안녕하십니까. 예, 여섯 시내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유 잘 지냈어요. 예. 그래도 금방 찾았네요. 네. 예. 아이 다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만나자마자 축사부터 보여주시더라고요. 소가 이게 이제 한우. 이 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하는데 이건 소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이 많지가 않다고요? 일이 많지가 않다고 이게? 네. 오, 여기 있네. 소뿐만이 아니라 30여 마리의 닭도 키우고 계셨는데요. 천재. 아, 까마득해. 아,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마늘이고 양파. 야. 어머, 소의 달걀, 양파, 마늘까지요? 네. 지금이 한창 마늘 수확철이라고 하는데요. 손이 모자란 시기이니만큼 저도 힘을 보태봤습니다. 아, 그런데 역시나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아버님 오늘 이거 다 캐실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 아마 한 다섯 명이 하루 종일 캐야겠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막막해서. 두 분이 일주일은 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걔. 어머니, 이거 차로 잡아 당겨 가지고. 네, 잡아 당기라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아, 아버님. 진짜.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어째. 아, 얘기. 네, 본격적으로 마늘 수확에 나섰는데요. 뙤약뼈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농사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허리, 무릎. 중점적으로 이게 힘이 가네요, 진짜로. 운동선수가 자기 힘을 다 내서 그 운동을 하잖아요. 예. 응? 경기할 적에도.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 예.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예. 그러니까 자기 힘을 다 쏟는 걸 얘네도 아나 봐요, 그죠? 그래야 잘 자라주고. 진짜 농자 천하 지대봅니다, 진짜. 농사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아버님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논과 밭을 일구셨습니다.